정은지 이거보다 방송 안 하는 것 같아, 은혜씨. 네. 제 화면부터 일단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일단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뭔데요? 키워왔어요? 네. 저번주에는 키우지 못해서 육성을 뽑지 못하고 방송이 끝났거든요. 오늘은 육성 재료를 무려 4마리나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미나를 아마 뽑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미나 뽑으면 방송이 종료돼요. 언제든. 지금 만약 뽑잖아요? 네. 우리 끄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아, 정말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뽑는 걸로 하고, 일단 자랑해야겠다. 여러분, 네, 여기 라비안, 레글루스, 리레스, 그리고 레이나까지 보이시죠? 5강 다 끝나 있는 말렉 캐릭터들. 이 친구들 오늘 만약에 미나 뽑게 되면, 공약 같은 거 걸어야 되나? 공약? 섹시 댄스? 좋다, 좋다. 집에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시 댄스 이런 거 괜찮다. 확 죽인다. 이럴 만한 가격이 있는 분이신가요? 왜요? 늦게 오셨으니까 저는 오늘은 그럼 좀 일찍 조기 퇴근하는 걸로 오늘 공약을 걸겠습니다. 아, 근데 하나 하고 시작할까? 하나 마지막에 하고? 공약 건다고? 섹시 댄스? 아니, 지금 이거 하나 하고 시작할까? 어떤 거요? 여러분! 뭐야? 아, 아직 네네요, 네. 몇 분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시고 나면 그때 제가 한번 자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몬스터 길들이기 실제로 저는 안 해봤는데 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몬스터 길들이기요? 네. 좋은 게임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은혜 씨가 이 방송을 할 걸 알고.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조동아리 진짜. 말이 지금 안 털리네요. 네. 지금 몇 분 보고 계신 거죠? 35분 시청하고 계시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인사드립니다. 이인혜입니다. 와, 의리사탕님이 별풍선 3개 선물해주셨어요. 저희는, 네. 별풍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풍선 이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헝그리앱 TV,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거 뭐라 그러죠? 즐겨찾기? 방송, 그렇죠. 즐겨찾기 이런 거 눌러주시는 게 저에게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거부터 한번 클릭 클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요, 즐겨찾기. 그럼요. 일단, 그렇구나. 유스트림에선 1700명 보고 계신데요, 벌써? 아, 정말요? 네. 아, 유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분 있으니까 약간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 말문이 막힐 때. 네. 어찌됐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일단 해주시니까. 털어? 그럼요. 모든 터니까. 요거 일단 터지니까. 아우, 네. 굉장히 마음 편하네요. 그럼 전 가만히 있다가, 마치 네? 로봇처럼 가만히 있다가, 은혜 씨가 좀 뭔가 말을 막힌다 싶으면 저 털게요. 그러면 저 오늘 한 시간 동안 정수리만 보여주는 방송 하겠습니다. 정수리? 아무것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서. 뭐, 여기 굉장한, 굉장한 앵글 있잖아요. 근데 가르마 되게 예쁘시네요. 가르마 관리 받으세요? 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은혜찡 몇 짤? 은혜찡 몇 짤? 은혜찡... 제 나이가 욕이라서 말은 못 드리겠고요. 28짤? 그렇지. 28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바랜총사 뽑아주시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으신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할 거 없으면 일단 대리합성으로 모든 시간을 때울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빠 여기서 바랜총사 뭐냐면요. 몸길에서 가장 안 좋은 캐릭터. 바렌 총사가? 그래서 뭐 혹자들은 바렌 총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거의 막 바래기. 바래. 그런 존재. 아, 진짜 안 좋은 건가 보다. 어느 정도 안 좋냐면은 걔보다 만약에 얘가 육성이잖아요. 네. 5성 애들보다 안 좋을 만큼. 아, 5성이 제일 좋은 거죠? 육성이 제일 좋은 거죠. 육성이요. 그렇지. 육성으로 들리니까 육성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진행하세요. 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는 시청하는 바람처럼 그냥 느끼세요. 이거 굉장히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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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 ROL이 제일 안 좋다고. 그럼 오늘은 네. 바렌 총사보다는 ROL 뽑는 거에 제가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ROL. 나 이름부터 안 좋아 보인다. ROL 왜? 몰라요. 근데 이게 그나마 좋은 게 네. ROL은 그런 거 있죠. 게임은 저는 스텝보다는 룩을 많이 보는 편인데 여자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근데 ROL은 룩이라도 예뻐요. 근데 바렌 총사 같은 경우에는 네. 스텝도 나쁜 게 룩도 나빠. 다 안 좋은 거네 그냥. 그냥 다 안 좋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뭐 강화 재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진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백수 같은 느낌인 건가? 어떤 느낌이냐면 맨날 라면 먹는 생방송을 한 1시간 20분 정도 늦는 그런 사람? 아, 최악이네. 다른 종사 뭐 그런 느낌? 최악이야. 진짜 그런 사람이 그 빵야 빵야 해줘야 되는데 느낌 빠고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하시죠. 저번 주 난리 났는데 그쵸? 개성을 네 굉장히 제 작년이요. 저번 주에 제가 그렇죠. 굉장히 계정을 많이 파괴해드렸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과 보통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저는 이번 주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이번 주에 저 방송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번 방송이 그냥 특집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규로 편성될 거라고는 뭐 1g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정규예요? 네. 정규... 망했죠? 막 하시는데 정규가 되네요. 저 어떡하죠? 아, 이은혜 빨이네. 뭐 작가님이 뭐 보여주시는데? 네. 달려보세요! 별로 쓸모없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작가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거는 팀대 한번 달려보자고 하시는데. 네. 뭐, 제 걸로 팀대 달린다고 뭐 즐거울 일이 있을까요? 계속 지겠죠, 뭐. 근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은혜 씨 걸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팀대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보상부터 받을게요. 저런 걸 주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 000 갈까? 방방방 갈까요? 남자... 000? 방방방? 그게 뭐야? 이게 얘네를 결정할 수 있어요. 공격 모드나 아, 방어 오케이, 모드나. 000? 000?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팀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지니까. 네. 000? 다 000 하시네요. 네. 그럼 000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없지만 돈 쓸 수 있는 건 일단 오늘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대전 시작. 이게 마지막 방송이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이게 마지막 방송을 생각하고 또 저번 주처럼 했는데 또 다음 주에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떡해. 정규로 됐다매. 아 맞다. 다음 주 하는구나. 그래. 그럼 저 오늘 예쁜 척만 하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신하게. 그럼 제가 그냥 막 할까요? 그럴까봐. 일단 여기 8강, 8강, 7강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얘네가 강화가 된 거예요. 저는 6, 6,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여전히 생각대로 그냥 치고 이런 상황. 근데 000 하면 원래 안 좋은가 봐요, 밸런스가. 그죠? 000이랑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짐. 달라요, 그냥. 짐. 방어. 어? 너 짐. 나 저. 패뱀. 그치, 칠 줄 알았어요. 네, 은혜 씨가 거의 못 영했나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냥 이제 방송 하시는 거 멘트만 들어가지고 방송 많이 늘었대요, 은혜 씨. 네, 방송이 많이 늘게 문제가 게임이 늘어야지, 아니라. 지금. 게임이 늘어야 되는데. 아니,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옆에서 물어보니까 설명은 해야겠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아니, 일주일 동안 이 방송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4시 방송인데 일단 여기 12시 반에 왔고요. 노력하시네요. 열심히 화장했습니다. 노력하시네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굉장한 노력을 했죠. 아, 그럼요. 각고의 노력을 자세가 되어 있으세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왜 이겼어? 이겼어요? 어? 아, 내 옆에서 이빨을 털어야 이게 이거 좀 굉장히 저렴한 표현이에요. 약간 그 음향 효과가 들어가야 얘네가 좀 힘이 나. 그러게 왜 거구나. 음향 효과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죠? 쿵쾅쿵쾅 해야 되는데 얘. 나는 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네. 아니야? 그거 아니었구나. 아, 근데 정말 근데 처음 그 연예인실에서 처음 봤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왜요? 이유는 없어요. 메이크업이 더 잘 된 것 같아. 아닌데 그때가 더 예뻤는데. 아니야 그때는 너무 옷차림이 성의가 없었어. 아 그런 것보다는 그때 제가 또 이겼어. 그러네요. 이게 뭐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남자들이 대부분 좀 호감을 가지는 게 청바지 흰티 또는 청바지 하얀 남방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성의가 없어 보였네요. 몰랐어요. 어차피 난 선택 안 했으니까. 그쵸 제가 가차없이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엔 그럼 경기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승 했죠? 그쵸. 000, 2400. 이 얘가 미나요. 얘가 미나인데 제가 지금 얘를 뽑으려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워낙에 나빠서 이 게임은 사실 제가 굉장히 박빙으로 이기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다가 제가 아주 어렵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어렵게요. 근데 이게 레벨이 30이세요 지금 은혜 씨? 그럼요. 이건 다 30이죠. 또 이겼어? 그럼요. 이거 굉장히 제가 걷어먹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깁니다.
100% 이겨요. 진짜? 지면은 섹시댄스? 그럼 그럼 이거 그냥 이깁니다. 이거 진짜? 아, 딱 보여요? 이거 질 수가 없어요. 얘는 강화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리고 캐릭터마다 뭐 팀 대전에 유리한 친구가 있고 뭐 다른 거 유리한 친구가 있는데 얘네는 애매해요. 아, 이제 딱 보면 나오는구나. 상대 스탯이랑 내 스탯이랑 비교해서 딱 보면 어느 나오는구나. 정도는? 사람 볼 때도 좀 보여요? 그럼요. 이 사람은 내 연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구나. 첫눈에 그렇구나. 알아봤구나. 그럼 그럼 이것도 이기나? 어, 또 이겼어. 그래요? 또 이겼는데? 아까부터 왜 자꾸 이기지? 4연승. 뭐지?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점수가 낮잖아요. 점수가 네. 낮으면 그만큼 약한 상대를 만나고 계속 점수가 쌓여서 올라갈수록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 지금은 사실 뭐 쉬운 상대를 계속 만날 때이기 때문에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연승을 하면 할수록 강자를 만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팀대보다는 네. 저번 주에 했던 그거 있잖아요. 대리합성. 대리합성 굉장히 욕심이 나는데. 대리합성? 대리합성. 원래 이거 합성을 본인이 하잖아요. 네. 저한테 아이디를 가르쳐 주시고 합성을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여기 비밀번호까지 치고 들어가거든요. 네. 우와! 자, 뭐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대리합성! 여러분, 대리합성의 재물 한 분이 직접, 네, 신청을 해 주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와. 저번 주에 보셨으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뻔히 아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드에 한마디 쓰고요. 아, 길드도 있으세요? 어, 저야 길드장이에요. 야호! 안녕. 길드장이야? 그럼 그럼. 이거 지난주에 만든 길드예요?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아, 그럼 일종의 그러면 은혜씨 팬클럽 분들, 팬분들 많겠네요. 그렇진 않고. 뭐야?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길드 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네. 이제 늦게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방송 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은혜 씨라고 하니까 다른 길드원들이 다들 영문을 모르고 은혜가 뭔데? 은혜가 뭔데?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뭔데? 저요? 그러게요. 여튼간에 그 누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네네. 네. 누구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길드 마스터고 뭐고 모르는 거지. 근데 저 이메일을 모르는데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할까요? 굉장하신 작가님. 네. 덕분에 오늘도 방송 거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뭘로 오셨는지 아시죠? 저요? 영타 굉장히 느려서. 아, 제가 저요? 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우, 거저먹네요. 오늘 굉장히 기쁘네요. 얘기해봐, 누나. 여기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저 저번 주에 말했다가 욕을 아주 크게 먹었어요. 그래, 너 그런 거 하지 마. 엄마, 아빠 안부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럼. 굉장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나도 좀 빠르지 않은데? 잠깐만! 스탑 잇! 이거 뭐야? 어제 그저께 윤마랑 데이트하신 한승엽님. 아, 선택 받으셨어요? 선택 받았어요. 진심? 왜? 나의 철수님을 두고 왜?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불러야 되겠구나. 아! 근데 잘 됐네. 솔직히 저는 철민님 선택하실까봐 굉장히 마음속으로 불편했어요. 내 남자를. 거짓된 방송하지 마요. 하지마? 알았어. 뭐야 이거. 안 됨? 아, 오빠가 와서 이러잖아요. 아, 아까부터 잘 됐는데. 네, 그럼 됐습니다. 접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거 뭐 시청자분 아이디인가요? 뭔가요? 네, 시청자분 아이디예요. 시청자분 아이디인데 네. 제가 직접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덱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근데 레벨이 30인가? 30이 만렙인데 이게 중요해. 아, 강화가 중요해. 그리고 얘가 6성이고 5성이고 이걸로 얘가 세고 약하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5성 두 개를 합해서 6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한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어, 이분 뭐야? 잠시만요. 흑풍, 미나, 앨리스, 뭐 레이나, 아스모필 다 8강이시고요. 없는 게 없어요, 캐릭터가. 굉장하네. 와. 강화를 해달라고 지금 주신 거잖아요. 일단 강화에 앞서서 제가 지금 채팅을 네. 살짝 봤는데 네, 그러셨구나.
이사벨만 분명히 저 연예인 첫 방송할 때 저한테 네. 은혜 씨 이후로는 누가 나와도 은혜 씨보다 예쁘지 않을 거다 확신하셨던 우리 한승엽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큰 착각이었죠. 저번 주에 윤마님이 네, 은혜보다 네. 훨씬 예뻐요라고 얘기하셨다고. 아 윤마 씨 진짜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혀가지고. 보내고 우리 철민 캐스터님 오시면 안 되나? 철민 형 이따 좀 늦게 오시는데. 아쉽네요. 그쵸 밤에 네. 그 굉장한 방송 하신다고. 어, 한번 캐스터 한번 오실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털기 시작하면 네. 비방용이에요. 어 그 비방이에요? 공중파 비방용도 아니고. 네. 인터넷 방송도 오세요. 비방용이에요. 캐스터 오셔서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 하니까. 집에 갈 때 아마 최민 형이 집까지 안전하게 아. 편안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어때요? 최민 형 연락할까요? 최민 연락할까요? 좋죠 저는. 좋다고요? 일단 여러분 합성 이제 누르면 되는데요. 저번처럼 입술로 누를까요? 손가락으로 누를까요? 뭐 대충 발가락으로 누를까요? 그냥 누르면 안 돼? 안 돼! 오빠 가면 큰일 나! 알았어. 그래. 지원 영특일 힐러 뽑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힐러? 네. 그러면 여러분 합성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바랜 총사 아, 추천합니다. 아 이게 약간 2세를 낳는 느낌이구나. 얍! 퓨전하면은 우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바랜 총사도 더 나쁘다는 그 친구. 아, 그 친구입니다. 근데 좀 야하다 합성된 그게. 최악! 최악 중의 악! 악 중의 악 중의 악 중의 악! 안 좋은 게 나온 거야? 악 중의 악 중의 악 중의 악! 나이스! 저번 주에 이랬어야지 저번 주에 어? 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는 좋고 이분은 싫겠죠. 그래 그래. 와 나이스! 오케이. 제가 저번 주에 너무 전반적으로 좋은 것들만 뽑아드렸거든요. 근데 아 제가 지금 바랜 총사 그렇게 욕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ROL 뽑아드린다고. 여러분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ROL입니다. 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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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ROL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을 뽑으셨구나. 악로엘. 근데 이게 합성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실패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되긴 되는데 이런 게 나온 걸 보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친구. 이 친구 뭐 바랜 총사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아 이거 실패했구나. 아 그래서 계정 파괴자라는 별명이 붙으셨군요 지난주에. 아우 굉장하네요. 굉장한 분이네요. 누구 거죠? 계정 데몰리션. 아까 본인 거라고 하신 분 있었는데. 역시 파괴자라고. 아 제 거 여기 있네요. KJY 1005님이 제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좋겠냐? 좋지. 안 좋지. 그 본인 사정이 일단 내 거 아니니까요. 저는 일단 제 계정이 아니면 나쁜 게 나오면 나쁜 게 나올수록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그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너도 약간 좀 그 변태 기질이 있구나. 남의 전, 불행은 너의 저는 악마죠. 뭐. 그렇구나. 전 진짜 악마죠. 보자. 일단 이분 글쎄요 제가 굉장히 나쁜 걸 뽑아드려서 이런 말씀하긴 애매하지만 네. 아유 굉장히 되게 좋으시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좋은 게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강화해서? 계속 좋은 것만 나오다가 오늘 나쁘네. 대박이네.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나? 어 그런 것 같아. 어, 무릎에 뚝뚝 소리네. 오늘 길드 탈퇴하고 저희 길드 가입시키려고 했으나 또 길드 레벨이 6이나 되시네요.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이분 걸로 뭐 하나 돌아봐도 되나요? 괜찮으세요? 돌다가 돌아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치, 뭐. 대전 입장. 너 멘트 내 거 일단 다 받는다. 그럼요. 저는 뭐. 이 애들이 너무 좋잖아요. 흑풍, 미나, 앨리스 이 친구 너무너무 좋은 친구잖아요. 아, 이름부터 좀 다르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 재미가 너무 좋아서? 아, 그리고 얘는 어차피 팀 대용도 아니고. 세천대성. 제가 봤을 때 얘가 팀 대용이긴 한데 아니구나 얘 20이구나 뭐야 이분 안 해놨네 그럼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괜찮죠? 괜찮네. 어차피 ROL 나한테 뭔 상관이야 괜찮죠? 안 괜찮대요 뭘 해야 되지? 괜찮은 걸로 가지 안 괜찮은 걸로 최악으로 안 좋은 걸로 가고 싶어요 오늘은 최악으로?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팀 관리 제일 안 좋은 것들로만 아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한테 계정 맡기신 분 팀대에 약간 집착하시진 않으시죠? 팀대 점수에 집착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대답해 주세요. 집착하세요? 집착하십니까? 아까 아이디가 뭐였더라 그분이? KJY 아! 네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착하지 않으신다면 뭐. 아, 집착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은혜가. 아니 집착하면 점수를 낮게 하면 혼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점수 나쁜 걸로 당장 파괴해 버려야지. 그리피안. 되게 세 보이는데. 아니 굉장히 나쁜 아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 중에 하나지. 이거 레벨 1이네. 그렇지. 용용. 그렇지. 또. 그리피안 용용? 뭐 레벨 1인 거는 저랑은 상관이 없죠 일단은. 자 또 있나? 질려고 맞먹는 거야. 아 오빠! 오빠에게 오늘 모든 그걸 드릴게요. 오빠는 지금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그냥 여기 넣고 싶은 거, 아, 그림 예쁜 거. 그래도 돼요? 아무거나 넣어도 알겠습니다. 돼요. 알겠습니다. 전 역해로만 그리면. 역해로만? 네. 이거 흑풍은 왜 있어? 얘는 일단 다른 애를 선택해야 얘를 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제 취향대로 골라볼게요. 오빠가 봤을 때 아, 이 친구 괜찮다. 이 친구랑 꼭 하고 싶다. 그 친구. 그 친구로 부탁드릴게요. 이런 스타일 좋아해. 앨리스? 그럼 팀 참가. 여기 넣고 앨리스. 나머지 두 명 오빠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를 좀 옆에서 든든하게 아로엘 어때 오빠? 1레벨이지만 예? 안 돼. 아까 뽑은 애 아니야? 파닥파닥이더네. 맞아. 예. 아, 이런 터프한 여자도 링링 팀 참가 누르시고 좋습니다. 마지막 한 명 한 명? 네. 양갈래 머리. 양갈래 머리? 미나. 와 이 미나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아 그래요? 뭐 제 마음 속에 팀이 좋은 건가? 하지만 링링이 있는 이상 좋은 팀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게시판에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올리시려면 이분을 거론하시면서 이게 대전 시작. 이 방송의 취지가 뭐예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은혜가 은혜가 육성 뽑는구나 하는 거. 갑시다. 그렇구나. 그래요. 오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기는 거 아니야, 은혜가? 바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겨버리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아! 이게 바로 오빠의 마음이죠. 뭐래? 뭐가? 몰라. 뭐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걸 넣어가지고 남의 점수를 깎을 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가 2000점이 되는데? 안 돼. 그런 순위 경기 그런 비슷한 건가? 순위가 매겨져요? 그럼요. 그래서 레벨이 아니구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럼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상하게 할 거 다 상하게 한 다음에 완전 밀당의 천재예요, 제가. 일단. 씨가 장난 아니야. 지금도 연예신처럼 하네. 좋아하는 친구들로 넣을게요. 알레카노 어때? 여러분, 뭐 넣을까요? 땡. 알레키노는 애매해. 알레키노? 마음에 드는데, 외모가? 일단. 흑풍 뽑으래. 아스모펠 넣겠습니다. 흑풍은 팀대는 애매하지 않나요? 그 친구는. 좀 애매하지 않나? 흑풍? 써요? 해마? 오케이. 해마. 해마, 흑풍, 미나 세 명 쓰라고 하시는데 해마 갑니다. 이거 조합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이거는 뭐 지면 저랑 상관없이 이분이 운이 없으신 거예요. 대전 시작. 지면 색땐? 지면 색땐? 내가 왜? 그래? 우리 방송 그렇지 않아요. 조용한 방송이구나. 아 방방방 하래. 이미 눌렀는데 어떡해. 죄송합니다. 방방방은 뭐야? 그러니까 방어. 오케이 알아들었어. 오케이. 설명하지마. 000이 뭐다? 공격. 방방방은? 방방방 뛰어다녀서? 방방방? 지지지. 너무 부럽다? 아니지. 지지지는 베이베. 뭐야, 졌잖아. 졌어! 아, 뭐야. 지금 둘이서 싸우다가 지금 졌어요, 여러분. 이긴다며. 이게 원래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섹시댄스를 원한다. 몰라! 근데 이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네. 저희가 일단 너무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달래드리자면 저희라뇨? 은혜씨죠? 나 아니지! 왜요? 아까 골랐잖아요 흑풍이랑 오빠가 4성짜리 넣었잖아요. 지금 제 캐릭터로 한 거예요? 제가 뽑은 걸로? 네. 아니죠! 오빠가 하신 걸로 했어요. 네 책임을 까지 마세요. 그래요. 이번에 은혜씨의 방송이니까 은혜씨가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일단 이 캐릭터 주인분 네. 오늘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참 죄송하게 됐는데 계정이 파괴되셨네요. 저번 주랑 다른 게 있어요.
저번 주에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냥. 이러고 그냥 꺼버렸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번 주에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넷마블 해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저 대신 쿠폰 넣어드린답니다. 어떤 쿠폰이요? 뭐, 수정이 많이 있는 쿠폰일 수도 있고요. 아, 뭐, 아 진짜? 캐릭터 쿠폰일 수도 있죠. 좋네요, 좋네요. 네. 여러분, 제가 망가뜨린 만큼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방송. 오늘은 그런 방송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망가뜨린 만큼이면 거의 계정을 초호화급으로 맞춰드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0만원 현질 시켜드려야 돼. 아, 이것도 현질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옆에?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니,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네. 역시. 근데, 좋아하는 게임이면 투자해야지. 어, 또 있어요? 대리업 풀렸니? 대리합성 신청하신 분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쿠폰 안 드릴 거예요. 제 맘대로. 대리합성? 네. 금방 제가 했던 합성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오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빠가 할 일은 지금입니다. 완전 빠름. 셋. 굉장히 느려요. 명타가. 이거. 여기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비밀번호 제가 불러드릴게요. 비밀번호 부르면 안 되지. 아, 상관없겠구나. 오빠! 영타만 잘 치시면 뭐 빠졌죠? 여기 2, 7 들어가야지. 수정할 거야. 네. 됐어. A 뒤에 2, 7. 킹. 나랑 똑같네.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자, 불러봐, 비밀번호. 아, 오케이. 응. 나도 모르게 말을 뺐어. 감사합니다. 깍깍깍깍. 오빠 동의하고 시작하기. 오케이. 나이스! 자, 이런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는 아하! 프로그램 명이 뭔가요? 몬길의 은혜. 아하! 아하! 네. 핵펠레 승엽님, 잘 못 치네. 저 잘 못 쳐요. 네. 네. 어, 이거 뭐지? 힌대전 대세는 누구? 모르겠어요. 확인, 터치. 이렇게 막 남의 거 계속 계정 파괴하고 하다 보면 두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그렇겠다. 굉장한 방송인 것 같아요. 시간이 훅 가는 것 같아요. 우와! 너무 귀엽다. 까치. 이거 설날 그걸로 나온 건가 보다. 까마귀 아니야? 저기 어디 봐서 까치니? 까리피안. 까치 설날. 이거 봐봐요. 까리 안에. 까리 하나야. 까리피안. 까리 하나. 그리피안. 자, 일단은. 아, 좋은 건가 봐요. 채널분들이 뭐 난리 나셨는데? 뭘 좋아. 안 좋은 거야? 저게 아직도 있네. 저 옛날 화석 시절 느낌이지. 저게 아직도 있다니 굉장히. 아 진짜? 아, 이렇게. 그런 거지. 야. 일단은 힘 관리 들어가서 셋 한번 보고 미나가 두 개가 있으세요 이분.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그것도 8강을 두 개씩이나. 역해 성애자시네 이분도. 네. 네. 아, 이거 굉장하신 분이시네요. 이사배. 와. 그래서 자 응? 안 보여? 나한테 말해봐요. 저 일단 읽어봐요. 네. 승엽아 멘트 좀 귀엽게 해봐. 아 은혜 씨가 알려 귀엽게? 아니? 그래 우리 한 대로 하자. 네. 뭐 귀엽게냐? 일단 줄리아랑 공작 이렇게 두 개 합성해달라고 하신 거죠. 레글루스랑 줄리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4강 제가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강화 가나요? 합성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마? 긴장돼. 갈까요? 언제나 어느 게임이나 이런 합성하는 순간은 정말 긴장돼요.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좋은 거나, 이게 도박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갑니다. 합성하기! 못했나봐요. 나쁜 거임? 꼬마감? 근데 이게 애매해요. 좋은 편이긴 한데 그게 막 우와 이것도 아니고 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그 어딘가. 얘가? 마리가?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분이 원래 이 친구가 있냐 없냐. 있네요. 그것도 무려 8강이 난 걸로. 그럼 뭐 좋은 군강 재료로 쓰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D3SN. 이분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평타 친 거래요. 평타 친 거래요? 네. 좋은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여기 길드 채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챗? 여기 길드 이름이 길드 검스. 이 검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검은 스타킹? 정확해! 나이스! 그거지. 스피드키 잘해요, 저. 그럼, 그럼.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길마 님이 저희 쪽 선배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정말요? 맞아요? 윤선이 언니 맞나요? 맞아요? 정말요? 상희 누나 보고 싶다. 저 상희 누나 팬이었거든요. 상희 언니 팬이었다고요? 네. 상희 언니 굉장하죠? 끝인가요? 네. 네. 선희 언니네 길드구나. 그러면 선희 언니한테 제가 허락 맞고 이분 덱 좋으니까 길드 탈퇴시키고 제 걸로 들어가도 되나요? 우리 길드에 네. 빼와도 돼요? 인재가 없어! 그러면 인재부터 인재를 영입해보자, 인재. 그러려고, 어? 인재, 라임 괜찮았지. 인재. 인재, 그러면 인재부터 인재를 영입해보겠습니다, 인재. 빼온다는 거 아니었어? 추리에 옮겨. 생각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은혜야. 너의 은혜로운 손가락으로. 일단 욕먹으면 어떡해? 욕먹고. 한 대 맞으면 되지, 그냥 뭐. 때려. 인터넷 끊어야 되나? 누구한테? 시청자분한테? 아니, 내 인터넷을 다 그냥. 너 되게 진지한 거야, 뭐야? 애드립 치려고 준비 중인 거야? 아, 진짜 진지해. 오빠 지금. 아, 나 근데 진짜 탐나서 그래, 이분. 탐나? 근데, 만약에, 길마가 아예 모르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차없이 탈퇴할 텐데. 네. 이게 또 선배님이시라서. 아. 여기, 앙! 돼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행복하십시오, 행쇼! 난 또 선배님 길들은 건들지 않는 걸로. 이분 거는 그럼 뭘 할 게 없어요. 그럼 예의 바른. 계정 파괴도 못 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캐릭터? 그럼요. 그걸 바라는 거야? 거의 은혜 씨 하고 싶은 데 라는구나. 그 방송이에요. 그럼 그냥 일단 로그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게장 파괴. 갑자기 게장 먹고 싶다, 그지? 맛있겠다. 닭게장. 나는 양념게장. 맛있겠다. 근데 저 가끔 이렇게 화면 잡혔을 때 뒤에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 은혜 씨 안 같아요. 왜? 이분. 이제 내 계정 쳐봐요, 귀찮으니까. 네 계정을 내가 어떻게 아니? 읽어줄게. I am. I am. R. R. E A L. E A L. A-L. 그다음부터 내가 할게. 뭐요? I'm real. I'm 레알. 그렇죠. 이거 만화. 레알이나 리얼. 만화 제목이에요. 뭔데? 내가 좋아하는 순정 만화 제목이에요. 로그인. 비밀번호 진짜 쉽네요, 비밀번호. 맞아요. 네. 정말 쉽네요. 뭔지 알아요? 못 봤어요. 아, 뭐야. 남자 이름이에요. 남친구 있어요? 남자 이름, 그냥 남자 이름. 남친구 공개하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아마 시청자 5,000명 찍는 거예요? 잠깐만, 소지섭이 내 남자친구일 수 있는 거야? 누가 그런 뻔한 거짓말. 진짜 거짓말인 줄 아는구나. 좋았어. 네, 그럼 나의 땡큐. 여러분! 대리합성 일단 두 개 다 뭐 그냥 적당한 상타 하나랑 최하타 하나 쳤으니까. 네. 이번 거는 제 거 할 겁니다! 제 거 할 거예요. 화냄. 제 거 할 거예요. 은혜 씨 폭력 방송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작가님. 제 거 할 거예요. 해킹 당할게, 이제. 그래요, 비밀번호 좀 바꿔요. 너무 짧다, 비밀번호가. 그치? 네. 포지섭 러브 막 이런 거 아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합성 이거 세 개 중에 뭐 할까요? 레글루스, 리레스, 레이나! 좀 보다 보니까 알 것 같아, 나 근데. 뭐 할까요? 얘네 셋 중에서. 레골라스? 레고루스. 그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미나 나오면 저희 끝나고 나가면 돼요. 미나 나오면 방송 끝이래요. 끝나요. 네. 그럼 굉장히 기쁘게 집에 가면 돼요. 갈까? 가자. 아, 나 진짜 근데 내 거는 못하겠다. 바렌 총대 이런 거 싫은데. 그냥 누르면 되잖아. 아, 뭐야! 아, 누를걸. 미친 자. 욕 좀 하. 미친 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나 떨려! 이거 내 거란 말이야! 오즈? 아, 그러면 안 돼! 유진 안 돼. 아, 왜 이러세요? 나 어떡하지? 이거 클릭 못하겠다. 오빠 클릭해주세요. 저 누가 갖고 있을게요. 진짜요? 진짜로. 진짜죠? 응. 나 진짜 고민 안 하고 누른다. 어어어. 여러분,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총사겠지. 내가 저번 주에 그렇게 닭둘기라는 것도 있어요? 아씨 그리피안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물었습니다. 집에 가. 흉년. 아유! 아유 진짜 이거 너무 땄어 이거. 흉년. 아 근데 좀 닮았다. 싱크로율 있어. 아 있는 거야. 이메야 너다 너. 아니 있는 거 또 뽑았어 또 뽑았어 또 뽑았어. 야 흉년. 뭐 흉년 쓸 데가 못 봐 쓸 데가 없어. 이름이 이거 여기 있잖아. 있는 걸 또 뽑으면 그래, 어떡해. 보니까 이게 이름이 이쁜 애들이 안 좋구나. 이름이 좀 안 좋은 애들이 좀 괜찮고 그러지. 흉년. 이름 멋진데 쓸 데가 없구나. 여러분 저한테 합성 맡기십시오. 여러분 언제든 흉년 같은 캐릭 제가 뽑아드립니다. 어 근데 진짜 여러분 그쵸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비슷하다 홍련이랑 홍련아 홍련아 뭐라고? 맘 상함? 삐 신청하는 거예요? 홍련 한번 우리 참가시켜보자 게임해보자 나 홍련 궁금한데? 신청가 해마 기술 뺄까? 여러분 못 빼는 게 나아요? 뭐 못 빼? 셋 중에 못 빼요? 나 홍련이 뭔지 보고 싶어 아 뭐야 검투사? 컴퓨터 뺄까? 야 좋다 너 이런 열정적으로 방송하는 것도 좋아 오빠 이런 모습을 바랬어 아 빼긴 뭘 빼 컴퓨터 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남자 하지 마 하지 마 미남 줄여서 하지 말라고 에헤이 미친 남자 미남. 하지 마 좋았어 하지 마 됐어 뭘 하려는 거야 지금 내 걸 하지 마 배가는 뭐야? 몰라 홍련 데몬 배가 일단 해보자 한번 나 홍련 궁금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있어봐 나 멘탈 회복 잠깐만 좀 할게 너가 멘탈이 어딨어 빨리 오빠 물 좀 갖고 와 물 좀 물이 없어 아, 없어도 찾아와봐 이따 방송 끝나고 갖다 줄게 알았어. 해봐 아, 갈증 나 빨리 알았어 오빠 금방 뽑은 게 홍련 이거야 쓰레기 이거야 이거 이건데 아 콧물이 나네 어? 이거야 이건데 잠깐만 흠해제 나 홍련 뽑았잖아 그래 그럼 오빠가 뽑은 걸로 오빠가 뽑은 걸로 게임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투가 무섭냐 너 아니 됐고 그러니까 오빠가 뽑은 걸로 할 거니까 오빠가 네. 이걸로 네. 꼭 내가 할 던전을 클리어 해줘 싫어 한 번만 해줘 싫어 할 수 있어 싫어 알았어 알았어 좋은 걸로 해줄게 아유 진짜 30이면 되는 거지? 30? 너 지금 나한테 너 약간 사짜 돌린 느낌 나는데? 아니야 내 오빠인 줄 알아 난 사기는 안 친다 오빠 진심이야 난 항상 알았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랩 1자리 만드는 거 같지? 기분 아니야 상인가?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 내가 아무리 몬스터 길드기 잘 몰라도 아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별론데 아하 그러니까 포인트는 계란? 계란이 뭐야 너 왜 안나이 댓글 넣었어 계란을 라면에만 넣어 아니야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오빠 빨리 해봐 오빠가 이거 만약에 오빠 캐릭터 삭제해도 돼? 오빠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깨주면 내가 섹시 댄스 할게 이 여기를 깨주면 오빠 이거 눌러 아, 싸우면 돼? 응 어디 애가 어디 있는데? 몰라 여기 있는데 이런 거 아. 누르면 돼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거를 만약에 깨주면 내가 섹시 댄스 하는데 만약 이가 오빠가 이걸 못 깨면 오빠가 어딘가에 가서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거야 얘네 안 싸우고 피해 다녀도 되지? 안 되지 다 싸워야 돼 그렇죠 다 죽여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아 진짜? 대박. 여러분 이걸로 못 깨요? 빨리 그 노하우 좀 전수해줘요. 노하우가 뭐냐면은 내가 아까 사람들 이거 계란이 좋아가지고 계란 넣지 말라 그런 거였거든. 하나씩 끌어들여. 계란을 껴. 야, 한 대 맞고 죽었는데? 죽었어? 빨리 음료수 갖고 와. 야, 갖고 야 이거 오라고. 뭐야? 갖고 오라고. 뭐야 한 대 맞고 죽는 게 어딨어? 원래 이런 게임이야? 오빠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게임이 안 되지. 내가 하는 거 볼래? 아니 뭐 스킬 한번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볼래? 너 똑같은 캐릭으로 해라. 똑같은 캐릭으로 다시 하기. 홍련도 맞지? 그래. 홍련으로 다시 해라. 다시 하기야. 그래. 잘 봐. 그래. 이거 뭐 두 판째 좀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거 없어. 잘 봐봐. 간다. 갈 거야. 시작했어 나 지금. 왜 이렇게 속는 느낌 나지? 아니야 하나도 억지 없어 오빠 잘 봐봐 내가 오빠 거랑 지금 똑같은 거지? 어 간다잉 야 잠깐만 뭐? 야 뭐야 너라고! 바꿔 너야 뭘 왜 바꿔 왜 흥렬이 사라지고 왜 오빠가 멍청한 짓을 했어 빨리 물이
뭐 하는 거야, 저리가. 저 홍련 뽑은 주제에 지금 어디 와가지고, 힘빼야, 힘빼는. 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해마예요? 해마? 몰라.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나 아무것도 몰라. 나 몬스터 길드도 이거 처음 해봐, 오빠. 오빠랑 똑같은 입장이야. 대박이다, 너. 진짜야. 너 이렇게 방송 거짓으로 할 거야, 오빠한테? 뭐라고? 아니, 노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나 그래, 미쳤다! 방송 중에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오빠가 진짜 안 될 오빠네. 아, 그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럼, 그럼. 해마를 타고 다녀서 해마야? 응. 아, 그래도 해마야. 그래서 본래 내가 이걸 다 깰 거거든? 그럼 오빠가 섹시댄스 추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입장이잖아. 섹시댄스가 준비하고 있어. 재미없어. 왜 재미없어? 재밌어, 오빠. 재밌어. 아, 너만 재밌다? 어, 난 재밌으면 좋아. 아니다. 해마가 센 애 근데. 얘네 왜 한 대 맞아도 안 죽어? 뭐라고? 아까 내가 했던 홍련인가 그 캐릭터를 한 방 맞으니까 가든데. 그럴 리가 없는데, 오빠. 한 방에 가든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오빠, 그럴 리가 없어. 왠지 알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끌 거야? 어? 그 정도로 나쁜 애는 아니야, 오빠. 끝났지? 내가 지금 피가 없어. 기다릴 거야. 피가 터지기까지. 아, 노라고! 내가 오빠한테도 뭔가 뭐 주지 않아.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난 기다릴 거야. 요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아, 근데 이게 기다리면 피가 차? 그럼, 그럼. 대박이다, 너 진짜 완전 대박이다. 이걸로 한번 깨는 거 보여줘, 레벨 6으로. 뭐라고? 예, 레벨 6으로 깨는 거 보여줘. 예, 얘로 뭘 할 수 있는데? 아, 자동전투가 있습니까? 그래요? 자동전투. 몰라, 얘로 뭘 할 수, 계란 얘는 오빠, 라면에만 없는 거지. 이걸 팀에 왜 넣어? 얘는, 어, 됐다! 피가 다 찬 벌써? 다까진 아니고, 조금 차. 이것도 나도 몰랐는데 금방 안 사실이야. 진짜 너 사기 좀 잘 치겠다. 아니야, 오빠. 내가 무슨. 보스임? 보스지, 오빠. 보스 이렇게 약함? 좋았어. 보스 좋았어. 넷. 보스 좋았어. 그는 좋은 해마였습니다. 오늘 해마의 이런 열정적인 투지 넘치는 모습. 근데 오빠 봤지? 오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얘네를 6레벨을 만들었다고.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러니까 빨리 물 갖고 와. 그래, 너 빨리 끝나. 물 갖고 오면 너 섹시댄스? 왜? 난 섹시댄스야? 아, 너 물 뿌리면 섹시댄스 주려고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힌다. 야, 뭐지 이거는 방금 한 거야? 몰라. 손님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왜 한 거야? 우리 강아지도 잘 그래? 알아도 이거. 그래, 빨리 뭔가. 개 같다는 거야, 내가? 뭔가 물이나 갖고 와. 어떡하지? 물? 여러분, 물 가져오면 섹시댄스 쳐야겠죠? 왜? 야, 와, 릴리안네 이분 되게 섹시하다. 릴리안네 그분도 별로 쓸모 없어, 오빠. 아, 이게 캐릭터가 좀 이쁘고 잘 나오고. 아, 나 성질나, 진짜. 해마. 오빠, 나 어떡하지? 홍련으로 뭔가 해봐. 얘는 이름도 삐약난이네. 오빠, 내가 오빠에게 즐거움을 줄게. 싫어. 하지 마. 아니야? 하지 마. 날 못 믿는 것 같은데. 나 안 즐거워 되니까 하지 마.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아까부터.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오빠에게 가장 즐거움을 줄게. 하지 마. 아, 하나도 안 힘든 거 시킬게. 아, 하지 마. 진짜야. 그러지 마. 날 한 번만 믿어볼래? 믿어보지 않을래? 믿음이 안 가. 벌써부터 안 가는 걸 어떻게 하지? 왜 안 가? 벌써부터 믿음이 안 간다는 건 너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걸 의미해. 나 지금 몹시 화가 났어, 오빠. 불안하다. 수정 구입하는 게. 어, 안 된대! 아, 질러, 은혜야. 너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 오빠, 오빠. 내 핸드폰으로 해야 지울 수 있대. 그러면 대리합성 있나요? 네, 대리합성 한번 하는 동안 제 핸드폰으로 옮겨서 수정을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화나서 안 되겠어. 자, 이번엔 너가 쳐. 오빠. 알았어. 오빠가 할 일이 뭔지 알아? 오늘 오빠가 할 일은 오로지 영타치기. 이거야. 하나, 셋. 나는 그동안 내 핸드폰으로 수정을 결제하도록 할게. 수정 구매. 오빠 수정 구매를 하면 안 되지. 안 할 거야. 왜 화를 내? 겨우 홍련 같은 걸 뽑았으면서. 아니, 화를 내다니. 홍련 뽑고는 화내는 거 아니야, 오빠. 그 홍련이 근데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가 봐요. 아니, 좋은 거야. 근데 있어. 아, 있어서? 쓸모가 없어. 응? 알았어? 있으니까 쓸모가 없다고? 응. 8802. 아, 말은 안 되지. 이 오빠 나랑 똑같은 오빠네. 여러분, 계정 파괴잼.
계정 공유잼. 웃기다. 근데 어차피 아이디를 알아야 되니까. 자, 동의하고 시작하기. 됐음. 됐어? 들어가는 중임. 로그인. 그러면 중임. 지금 거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잘못 깼습니다. 오빠 대리 합성하도록 해. 이거 너 지금 이거 섹시 댄스 추라고 지금 무언의 압박 주시는 거야. 아, 진짜? 선생님이. 근데 잘못 깼습니다. 제가 솔직히 춤을 추라면 춤은 출 수 있는데요. 언제나 말하듯이 섹시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 이걸 또 그래서 뭐 받아 놓을 게 뭐 있어. 그래. 너는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그래. 그래. 아, 나 저 홍련 뽑고 나니까 멘탈이. 왜 좋은 거라며? 있는 거라고. 나한테는 이 보이지 삐약만 이 친구보다 의미가 없어. 알겠어? 예, 그러면은 잠깐만 오빠 여기 27세라고 적혀있잖아. 이분이 아니, 저번 주에도 나한테 맡겼던 분이야. 나한테 계정 파괴 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장난이 아니야. 삐약나는 성장하면 닭이 돼? 아니? 그런 건 없어? 네, 그래. 오빠 그거죠? 표정이 장난 아니다. 응? 나 미안해. 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오빠 그런 거 알게. 몰라. 왜? 피파, 오빠는 피파 하잖아. 피파만 하더라도 거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 피파 유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있을 거야. 랭커. 아, 그런 분이야? 그 분이야. 아, 랭커. 랭커 그 분. 봐봐. 나의 순위 0.0%. 7위. 나의 순위 3.0%. 나의 순위 0.0%. 그러니까 100% 중에 0.0%의 미신 분이죠. 어, 대박이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맛이냐고? 무슨 맛이냐면 아메리카노 맛이죠. 그래. 그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분 계정은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뜻이야. 잘하는 분이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 오빠가 하면 돼. 네. 내가 가르쳐줄게. 이분이 지금 나에게 그래. 강화할 것을 네 마리나 주셨어. 정말 네 마리. 네 마리 다 오빠가 해. 네 마리. 응. 네 마리, 네 마리. 뭐라고? 네 마리 그렇다고. 아, 굉장하신 분이죠. 뭐야 이거? 해마. 해마는 좋은 거 아니야? 아이디어 근데 꿀벅지 나쁜이시네요. 꿀벅지가 뭐냐면은 나도 알아. 그래. 오빠가 생각하는 그거랑 다른 거야. 아,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자, 오빠 하도록 해. 나는 수정 지르고 있을게. 나 관심도 안 가지고 있을게.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근데 이게 막 어떤 거랑 합성하면은 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완전 랜덤임? 예, 랜덤입니다. 갑시다. 여러분,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나 지금 수정 질러야 돼서 마음이 급해. 빨리 해줘. 자,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아, 쓰레기라고? 쓰레기야. 안 좋은 거야? 우리 오빠 잘했다. 야. 야. 여러분 좋은 거예요? 쓰레기래야. 오빠? 한 번 더 할까? 그래. 한 김에. 와, 금방 진짜 굉장한 걸 뽑았어, 오빠가. 한 김에 바꿔자. 그래. 그래. 이럴 때는 주저하면 안 돼. 오빠! 오빠? 뭐야? 오빠! 좋은 거임? 얘는 잘 모르겠어. 저 집에 갈게요. 가지만 잠깐만 기다려봐봐. 쓰레기 투래. 잠깐만 있어봐. 왜냐면은 이거 오빠가 둘 다 뽑았잖아. 오빠 책임져야지. 왜 이래. 이분 여기 랭커라니까. 나 몰라. 어떡할 거야. 다른 거 또 해. 계속 할 게 없어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야, 이번까지 안 좋은 거 나오면 진짜 갈게요. 오빠! 아? 카렌 총사 동생 카렌 총사야. 가. 가? 얼른 가. 카렌. 아, 이름도 카렌이네. 카렌. 알았어. 오빠 굉장한 친구 간다. 좋은 거 뽑아. 간다. 네. 여러분, 저 갈게요. 아, 근데 잠깐만요. 오빠 가기 전에 뭐 이거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저는 영타 도우미가 꼭 필요해요. 오빠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너 영타 칠 때 잠깐 들어올게. 한 바퀴 돌면서 영타 도우미 할 만한 사람 있으면 바로 데리고 오도록 해. 아니면 영타 칠 때 오빠 들어올게. 근데 오빠가 진짜 이게 운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오빠가 이런 운은 없어. 저 결제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갑냐? 영타 칠 때 옵냐? 다음에 봐. 상점. 10만 원. 열받아. 홍련을 뽑아놓고 가?
형사칠 도우미 한 분. 운영자시래요. 몇 살이에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 동생 앉아봐봐.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동생 일단 앉아봐봐. 어디 운영자라고?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김태국대전이랑 유토피아 여왕의 써머너즈워 게시판 담당자인데 여기 왜 왔어요? 문길이랑 뭐 1g의 상관이라도 있나? 게시판 장르가 이제 써머너즈워가 비슷한 장르인데 남의 게임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영타 도움을 위해서 그렇지 좋았어 영타 도움을 위해서 27세님 오늘도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요. 계정 파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0.0%였잖아요. 0.3% 정도는 만들어도 되겠죠? 대전. 와,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손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중에 뭘 손대면 제일 화가 날까요? 아무래도 보스 대전이 하루 5번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아, 보스 대전이 하루에 5번밖에 안 돼요? 그래? 진짜? 오케이. 저 보스 대전 합니다. 전 몰라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거죠? 보스 대전? 그쵸? 해도 될까? 27세님! 여기서 하신 다음에 점수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27세님! 방송이 멎었나? 아니구나. 27세님! 저 할까요? 보스 대전 해도 됩니까? 안 되나요? 안 되나 봐요. 딴 건 몰라도 보스 대전만큼은 안 되겠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까 장비만 건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건드려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대요. 보스 대전은 이미 해서 어차피 소용이 없다네요. 그럼 팀대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몬지를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공격 방어 지원에 따라서 이제 스킬이나 그런 게 어그로라고 하거든요. 누구한테 공격할지가 정해지는데 공격을 선택했으면은 방어력이 제일 높거나 체력이 높은 애들, 탱커 애들을 먼저 때리기 시작하고요. 방어일 때는 공격력이 제일 높은 애들을 먼저 때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는 아 무슨 영타 도우미가 이렇게 말이 많아?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짜증나. 내가 지금 오늘 홍련을 또 먹었는데 관심 없어! 나 몰라! 가자! 거냐면요. 제가 지원 해놔서 졌어요. 여러분 지지지 좋잖아요. 지지지지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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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여러분 여기서 공공공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과연 몰라서 지지지 했을까요? 정말? 몰라서? 이건 뭐지? 지지 한 번 더 갈까요? 뭐 섞어보는 거 어때요? 공격 방어 지원 이런 식으로? 그럴까? 그러면 레베카를 지원으로 갈까요? 레베카를 한번 이렇게 어때요? 가죠 그냥 뭐? 한번 가죠 이렇게 갈까요? 이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지방공? 지방공?
멋진데? 야, 이거 멋진 거예요? 진짜로? 삐약란이 세긴 해. 아, 맞아. 그래. 삐약란이 세지. 삐약란 넣어야 되나?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져요. 야헤, 야헤. 뭔지 모르게 땅. 신난당. 신난당. 근데 저는 못 보던 몬스터가 있는데 지천대교성 오공이 새로 나왔대요. 아, 그래요? 저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와서 뵙네요. 박사 죽었어. 야! 나이스. 애도를 표합니다. 와, 신난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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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계정은 이렇게 다뤄야 재밌지. 하지만 27세님 저번 주부터 계속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쿠폰 간답니다. 뭔지 몰라요. 근데 쿠폰 간대요. 어떤 쿠폰이죠? 쿠폰이 제가 듣기로는 2성에서 5성 뽑기권 하고 그 수정 준다고. 짜다! 3성에서 6성 뽑기권 줘야지. 2성에서 5성 뽑기권 주잖아요? 누르잖아요? 무조건 2성이에요. 그냥 2성 뽑기권이라고 하라고. 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아, 2성에서 5성은 짜다. 그건 뭐 그냥 2성 주겠다는 얘긴데. 앞으로는 삼성에서 육성으로 준비해주세요, 넷마블 여러분. 그럼 여튼 오늘도 죄송한 마음으로 27세님 안녕히 가십시오. 쿠폰이라도 받아서 힘내세요. 그래도 님은 랭커시잖아요. 저희 같은 천민들의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나 새로운 분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거야? 제가 아까 예. 옆에 계시던 분이 홍련 뽑았잖아요. 그 몹시 그쵸. 분노한 거 혹시 보셨어요? 아, 다음 타겟은 전가요? 그렇지. 정확합니다. 다음 타겟은 너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게 나오면 제가 섹시 댄스 그리고 제가 또 원하지 않는 뭔가 바래기, 뭐 아로엘 이런 거 나오면 섹시 댄스. 왜? 시청자들 다 나가도요? 아니 뭐 그건 모르겠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저의 섹시 댄스를 원하고 계세요. 좋은 거 뽑아주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싫어요? 그럼 저 아까 비밀 얘기 들은 거 말씀드려도 돼요? 어떤 비밀 얘기요? 아까 말 안 하고 싶다 그랬던 거. 아까 저 사실은 아까 저기 대기실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방송에서 말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말해도 돼요? 섹시 댄스? 근데 제가 정말 춤을 정말 몰라요. 아니 그거 말하는 것보단 그래도 차라리 춤추는 게 나아? 그 정도야? 그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도록. 그럼 그거는 비밀로 할게요. 그럼 비밀로 할 테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쁜 거 뽑으시면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섹시 댄스가 어려우면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홍련 이런 거 나와. 제가 이제 몬기를 하면서 헝그리의 게시판에서 좀 좋은 공략들이 좀 많아요. 그거 복사해서 나한테 보내준다고? 아니요. 그거 중에서 몇 가지만 팀대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등급표 같은 것들 보시면은 나도 헝그리의 아이디 있는데? 대신 그래도 옆에서 설명해주는 것하고 아니면은 그냥 혼자 보는 것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요? 그럼 그거라도 여러분! 저의 마지막 육성 합성을 지금 시작할 건데요. 보자. 불안한데. 네. 제가 오늘 육성거리를 네 마리를 준비해 왔는데, 리레스와 레이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미나 나오면 저 집에 갑니다. 그럼 나머지 방송. 방송 바로 종료하는 거예요. 그거 이미 얘기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혹시나 미나 나오면 이걸 뽑아버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있을까요? 갑니다. 눈 감고 있을까요? 수고했어.
말고 유신, 홍련, 바렌총사, 미노타 얘네만 아니면 아로엘 얘네만 아니면 진짜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아니면 없는 거 아... 끝났어요? 뭔데? 딱 저 같은 애 나왔어요 오즈야? 용룡이야? 아니요, 아니요 덩치가 좀 커요 좀 듬직하게 생겼어요 미노타? 미노타 아니에요 이쪽 딱 보시면은 쓸모 있어 없어요? 탱커로는 정말 쓸만해요 쓸모 없는 거구나? 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좋아요 잠깐만 그래도 그거 빼고 중에서는 빼고 나왔어요 굉장히 네 이게 뭐야 응? 아까부터 자꾸 이게 뭐야 근데 그러면은 대신에 뭐. 제가 한번 틴트덱 한번 짜드려가지고 해볼까요? 봤을 때 처음에 보면은 일부러 미나를 뽑더라도 그 강화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장비를 더 안 좋은 걸 주기도 해요. 그 이유가 도가니 얘를 눌렀을 때 공격이 있잖아요. 공격력이랑 체력 이런 게 있는데 공격 수치를 미나같이 좀 오래 살면서 CC기라고 하죠? 이상 효과를 주기 위한 애들은 공격력이 두 번째로 높게 하거나 아니면 제일 낮게 시켜가지고 오래 살게 시키거든요. 공격 공공공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깐만 딱 1분만 멘탈 회복하고 드릴게 도저히 지금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1분 동안 빨리 시간 메꿔봐 혹시 넷마블에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이네 좋은 거 절대 주지 마라 뭐 이랬나? 내 계정이라도 알려 그래도 계정 알려달라 그랬나? 얼마 전에 갑자기 피디님이 전화와가지고 은혜씨 넷마블 계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알려드렸는데 설마 그건가? 일단 확인부터 덱 확인부터 잠깐만요 어 오케이 메달 회복했어요 갑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팀대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려면 뭘 어떤 애를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놓는 순서도 있어요 혹시? 놓는 순서도 영향이 좀 커요 커요? 네 영향이 큰 게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면은 가운데 애가 보통 중간에 서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먼저 선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를 2번이 얘 중간에 있는 애가 제일 많이 몬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좀 오래전에 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두 번째 애가 왼쪽에 서고 첫 번째 애가 가운데 세 번째 애가 오른쪽에 서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탱커나 아니면은 먼저 다가가서 데미지를 많이 입혀야 되는 애를 첫 번째에 두고 좀 오래 살아야 되는 애를 세 번째에 두거나 이런 식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 애가 일단 뒤에? 예 맞나요? 그러면 내 거는 맨 뒤에 원래 뭘 놔야 돼요? 맨 뒤에는 원래라면은 홍련이 좀 이제 좀 약한 편에 속하니까 아니면 홍련은 팀대 안 쓰는데 어 그러면은 해마랑 타르탄 아스모페 정도 쓰시는 거야? 아스모페를 조금 뒤에 아스모페 같은 경우에는 공포를 먼저 하니까 어디 보자 아스모페 세마 기술을 두 번째 세 번째 놓고 타르탄을 맨 앞에 놓는 것도 타르탄이? 예 왜냐면은 얘는 선 스턴을 먼저 하잖아요 아 스턴이 예, 먼저 때릴 때 스턴부터 해가지고 애들을 데미지를 깎아놓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그 파라오 뽑은 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 이야기인가요?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여드리려고 차라리 지금 여기서 넷마블에 전화를 하지 그랬어요 지금 이은혜 씨 울고 있으니까 딴 거 좀 달라고 아유 진짜 짜증나 나 뭐해 진짜 또 안 와요
그러면은 한번 해가지고 보면은 공격력이 438이고 네 507 그 다음에 해마였죠? 180 그러면은 방어력 289 89 이렇게 한 다음에 팀대전에서 잠깐만요 아 바꾸기가 저거였구나 잠깐만요 비약만 데리고 어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 어떻게 했었죠? 이게 뭐냐면요 뭐 넣으라고요? 이 친구가 네. 맨 앞에? 네 그쵸 맨 앞에고 해마가 마지막 네 그리고 해마 앞에? 제가 지금 가운데에 누가 먼저인지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마가 한 다음에 예. 네. 근데 공격 방어 그러니까 000만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까 이제 타르탄 같은 경우를 방어로만 해놔도 아마 승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팀대 들어가서 방방방? 이제 해마 같은 경우에 얘를 방어로 놓고 얘나 얘가 마음껏 때릴 수 있게 앞에서 날뛰도록 하고 시작해도 아마 예전에 000 했었을 때보다는 더 오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아 근데 이거는 뭐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상대방으로 들어오신 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대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캐릭터 할 때마다 느낀 건데 저는 복합이나 아니면 지원형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팀대에서는 그래도 지원형이 한 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워낙에 안 나오다 보니까 메이드 마리를 예를 들면은 이제 단체 힐이 있잖아요, 스킬 중에. 50%를 단체 힐로 확 높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 스킬 한번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팀대전이 지고 이기고 하게 돼요. 그런 것까지구나. 저는 일단 금방까지 스트레스 받은 거를 상점에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제 거 한 10번만 뽑고 대리합성 뽑을게요. 너무 힘들어서요. 굉장하네요. 그쵸 여러분? 자성 하나만 좀 떴으면 좋겠다. 오! 오! 산타 할아버지 같이 생긴 친구가 나왔어. 딱 다섯 분만 더 해볼까? 지금까지는 상타인데요? 상타예요? 네, 그쵸. 늘 이 정도는 나왔었는데? 인사. 저는 무슨 왜 가면 갈수록 삼성에 뭐가 있나 봐요. 이러다가 딱 5성 하나 딱 떠주면 완전 그렇죠. 신나. 그럼 완전 상타죠. 안 해. 나 진짜. 솔직히 오늘 여기서 육성 좋은 거 뽑고 싶어가지고 저 5강 5성 만들어가지고 엄청 신나가지고 왔는데 엄청 슬퍼하면서 끝나게 생겼네요.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계정을 파괴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면 오늘은 제 계정 파괴에 모든 힘을 쏟고 있네요. 저번 주는 저번 주대로 멘붕이고 오늘은 오늘대로 멘붕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명성님! 이명성님께서 저한테 또 대리합성을 부탁하셨어요. 드디어 할 일이 생기셨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요. 제가 영타 칠 때 저번 주에는 이거 하나 칠 때만 한 10분씩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타 도우미가 꼭 필요했습니다. 하이지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잠깐만요. 비밀번호가 너무 길어서 잘 치고 있는 거죠? 네. 이상하네. 비밀번호 계속 틀리다고 하는데. 이명숙님, 비밀번호 틀리다고 자꾸 나온다고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분이 틀리게 작성해서 저희에게 주셨던지 아니면 저희 영타 도우미가 전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이명석님이라고 네,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세 번 정도 로그인을 해봤으나 비밀번호가 다르다고 나오거든요. 지금이라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나요, 작가님? 메일 제가 확인해 볼게요. 더 이상 없네요. 더 이상 없네요. 얼른 여러분 저희에게 대리 합성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안 되는 건가? 왜 안 되지? 계속 눌러봐야겠다. 로그인. 그럼 일단 그냥 제 걸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그러면 헝그리앱 운영자시죠? 네. 그럼 제가 넘버원 게임 방송이니까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앱 TV의 또 넘버원 운영자신 거 맞죠? 아닌가? 여튼 넘버원 운영자님. 네. 제 계정을 파괴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길드 뭐 해체시키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는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인터넷 방송은. 저는 채팅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 띄워주십시오. 제 계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나 근데 진짜 힘이 빠졌어. 숙련 파라오. 하.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아, 쟤 진짜 답답하다. 그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 있으면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홍룡과 파라오는 그냥 재료라고 하시네요. 건강할 때 잘 쓰겠습니다. 근데 골드가 없어요. 벌어서. 네. 아, 스킬 순서 변경... 어? 이거 혹시 스킬이 순서대로 나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거 보통 아, 그래요? 네, 자동 전투나 아니면 팀대전에서는 보통 순서대로 나가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스턴이 있는 거를 맨 앞쪽으로 당기는 게 낫겠네요?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뽑기 운을 보고는 계정 탈퇴를 하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스킬 순서 변경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제가 저거 길드 나오기 전 때까지밖에 안 해봐서 네. 새로 나온 거였어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뭐 확인해 볼게요.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는 거고 제가 확인해 보고 뭐 스턴이 있는 친구를 더 앞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지금 일단 골드 구매? 네 수정을 한 게 아니라 골드로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아 방금 아까 하셨던 계정 대리 합성 하셨던 분이 비번 다시 보내셨다고. 아 그래요? 잠시만요 일단 제 것부터 좀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스모펠로 치면 네. 스킬 순서 변경을 하면 여기서 제일 앞으로 가야 될 게 뭘까요? 공포부터 앞에 해가지고 앞에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아 수면이 없구나. 예예 예, 예. 예. 검은 불길 10년부터 아마 하는 게 그래서 이거? 이게 맨 4가 맨 앞이에요? 1이 맨 앞이에요? 응? 4가 제일 뒤 얌마 이거 안 돼 왜 이래 제시도 여기 오케이 그 다음은 내 생각에는 흑색 운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제? 이거? 이거? 2번 해제가 1번? 오케이 얘가 1번 얘가 2번? 오케이 3번이 운석이라네. 이렇게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오케이? 확인. 와, 비싸구나. 아, 그러면 제 거는 일단은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제가 물어보고 나머지는 스킬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저희한테 대리 합성 부탁드렸던 분이 다시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그분 거부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거죠? 얍, 여기요. 다시 한번. 이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 팀대할 때 스킬 위치가 중요하구나. 저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용기를 지금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5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왜? 나는 아는 게 없을까?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어, 됐나요? 네. 오케이. 지금 보내주신 분이 채팅으로 은혜씨 입술로 합성해주세요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켜주세요. 잠시만요. 망했어요. 어떡하죠? 운영자라고 하셨죠? 해결해주세요.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게 어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빨리, 얼른 켜주세요. 저는,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배터리 없음 잼. 여러분, 이건 정말 거의 방송사고죠? 예?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거. 이걸로 할까요? 얘로 할까요? 네. 얘는 배터리가 충분히 있나요? 응. 몸길이 안 깔려있네요. 근데 어쩌죠? 몸길이 안 깔려있네요.
방송사고를 대처하는 요령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당황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뭐, 이거 어떤 거 써야 돼요? 얘요? 으쌰. 아,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옆에 있는 운영자분이 혹시 GM 꿀벅지가 아니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죠? 네. 그. 아니라고 하는데 왜 말을 더듬지? 진짜 꿀벅지인가? 헝그리앱에서 진상국대전, 유토피아, 그리고 서머너즈 워 게시판 담당하고 있는 클라크라고 합니다. 클라크? 예. 여러분, 서머너즈 워 게시판 맡고 계시는 클라크님이라고 하십니다. 가서 욕 써주세요. 네가 은혜에게 파라오를 뽑아? 이렇게. 내가 쓸 거야. 집에 가면서 바로 가. 바로 가. 어? 들어가서 욕할 거야. 이게요. 잠시만요. 제가 켜드릴게요. 원래 기간이가? 아, 나 진짜 어떻게 뭐 타블렛이 킬 줄 모르시나요? 저 뭐 처음 만져봤어요 지금. 아 진짜? 그럼 그럴 수 있어. 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거야말로 방송사고네요. 아까 한승엽 오라버니 안 오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타블렛 PC가 꺼지는 이 상황. 말을 더듬게 되는 이 상황. 여러분 뭐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은혜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건국해 이렇게 만든 건해 대학교 앞에 살아요. 그 근처에도 혹시 우연히 만나게 되면 저 커피 한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이거. 네. 네. 아까 이명성님 다시 찾아드릴게요. 이명성님께서 비밀번호를 아까 잘못 입력해서 보내주셨다고 하셔서 지금 다시 입력하고 있거든요. 그분 거, 네, 다시 들어가서 제가 대리합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도 유효하나요, 커피? 네, 뭐, 커피 정도는 유효하죠. 커피 정도는 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은 힘들겠죠. 미성년자는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얼른, 네, 해주세요. 여기 분수 잘 터트림님께서 건대 앞에서 은혜님 많이 봄. 네, 아마도 제가 맞을 겁니다. 저 맨날 집 앞에서 네 소주와 삼겹살과 맥주와 치킨과 함께 살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와중에 로그인에 성공했고요. 이계정 주인님! 가장 원하는 게 뭔가요? 가장 원하는 캐릭터, 지금 나왔으면 좋겠는 거. 아까 메일 보니까 카이지라고 하죠. 카이지? 제가 방송... 사고 난 기념으로 카이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험 입장. 아니구나. 힘 관리. 자. 아니, 없는 게 없구나. 없는 게 없네. 카이지 하나대로 다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카이지 말고는 그냥 다 있어서 카이지를 달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합성. 네. 여러분, 합성하기. 아까 부탁해 주신 대로 입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합성하기 누르고요. 가자. 그래, 좋은 애 나왔는데, 그래도. 중복이지 않을까요? 아까 다 있는 것 같던데.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그것도 8강까지 한 게 있네요. 근데 솔직히 뭘 뽑아도 다 있는 거였을 거예요. 어차피 거의 다 중국이었을 거기 때문에. 뭐? 일단. 근데 다 있으세요, 이분.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의 다 8강 되어 있고요. 와. 대전 랭킹이랑 그거 어느 정도일까요, 이분은? 이분 랭킹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역시나. 무한대전은 일단 한 판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팀대전 1.5%, 보스대전 8.4%, 아우, 이분은 굉장하신 분이시네요. 네! 소정의 상품 좀 공개해봐! 라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수정 20개, 30개 정도랑 2성에서 5성까지 몬스터 뽑기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오늘 메탈 붕괴예요. 저번 주에도 메탈 붕괴였어요. 매주 메탈 붕괴예요. 정확히 물어볼게요. 작가님! 소정의 상품이 뭔가요? 정확하게! 내가 말한 게 맞아요? 20개요, 30개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정확하게 수정 20개와 몬스터 2성에서 5성 뽑기권을 함께 드리는 거죠? 네, 드리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전화번호 달라고? 아이템 내용. 쿠폰 20매. 오. 쿠폰은 2성에서 5성 랜덤이랑 수정. 나 이거 참아. 나 말 못하겠다 이거. 나는 말 못하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PD님. 마케팅팀입니다. 쿠폰 2성에서 5성 랜덤과. 나 말 못하겠다 진짜. 수정 2개 라고 하시네요. 수정 2개요? 우짜노 우짜지 이거 우짜지 2개로 뭐하라고. 제가 아까 최고로 많이 파괴한 계정이 뭐죠? 제가 제 돈으로라도 한 5,000원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세님, 제가 제일 많이 그랬죠? 27세님. 27세님, 제가 오늘 집에 가자마자 제 걸로, 제 개인 사비로 수정 좀 더 보내드릴게요. 두 개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난 그렇게 막대먹지 않았어. 넷마블 마케팅팀 누구누구누구님, 우리 인간적으로 두 개는? 응? 두 개는? 방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은 안 온 것 같고요. 네. 저와 같은 마음으로 헝그리 앱에서 확인 한번 해보고 정말 두 개라면 나머지를 헝그리 앱에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 진짜 솔직히 두 개는 너무한다. 내 맘을 여러분 두 개는 너무해요. 솔직히 난 20개도 좀 짜다고 생각합니다. 30개는 주셔야지. 두 개라니요. 진짜. 슬프네요. 전화해야겠다. 넷마블에. 뭐 초록창에 넷마블 검색하면 전화번호가 나오나요? 검색해보세요. 저 지금 전화하게. 빨리 해.
검색해도 아마 CS 분이 받으셔가지고. 그 아까 그거 갖고 와보세요. 그거 아까 뭐 누구입니다. 그 핸드폰 갖고 와보세요. 빨리. 아까 그 줬던 핸드폰 빨리. 나 전화해야겠어. 아 이건 아니야. 빨리. 안 돼? 안 돼요? 제발 안 돼? 그거 대신에 다른 분이 대리 협상 해달라고 지금 방금 연락 왔는데. 아니? 나는 넷마블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안 돼? 알았어.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고 넷마블에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에는 제발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은희씨 안 돼요. 은희씨 제발 하니까. 네, 저는 네 방송 끝나고 전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차동호님 안녕하세요.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거 부탁드려요. 좋은 게 뭘까요? 네, 이분 걸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네 어차피 오늘 저는 합성 망했잖아요. 아까 보셨죠? 홍련 파라오 그랬으니까 이번에 그래도 이분 거는 좋은 거 뽑아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방송 많이 홍보해 주시면 지원이 늘 것 같다고 하시네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즐겨찾기 해주시고 네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20개 30개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없어요. 그냥 좀 이따 끝나고 넷마블에 전화해 볼게요. 그 정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진짜 슬프다. 뭐 아직 멀었나요? 네, 키보드 도우미 여러분. 아, 여러분 아니면 키보드 네, 여러분. 오래나. 아, 나 집에 갈래. 아, 나 진짜 오늘은 집에 간다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오늘도. 에잉! 여러분 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 그런 거 없는데. 어떡하지? 뭐, 춤 무슨 춤이에요? 짜잔! 아 너무해 두 개 수정 두 개 너무해. 네 일단 네 이럴 때가 아니죠. 앞머리 정리하고 네 아 네 팀관리 가서 이분 거 대리 합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이 안 나네. 우와 몰랐어요? 저보다 아는 게 없으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셨죠? 아까 그분이나 이분이나 정말 은근히 오성에서 카렌 총사 뽑기가 어렵다고. 됐어요. 아까 나왔다고 카렌 총사 합정하기. 재료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오늘 죄송할 일만 자꾸 생기네요. 아, 팡천님 죄송해요. 근데 이분 저번 주에 한 것 같은데? 이분 것도 저번 주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진짜 슬프다. 잠깐만요. 오빠 어디 갔지? 혹시 아까 본인 끌고 오신 오빠는 어디 갔을까요? 같이 춤이나 출까? 이 슬픈 마음을 뭘로 달래야 되지? 승엽 오빠! 없겠지. 집에 갔겠지. 아,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알레키노가 나쁘지 않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썩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 거죠? 원래 예전에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알렉스가 진짜 안 좋았었어요. 지금은 뭐
업데이트 돼가지고 공속 버프랑 이속 버프를 같이 주는 버프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좀 그래도 중간에서 약간 위에 중상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뭐 어찌됐든 뭐 중복 뽑아드렸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제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넷마블에 전화해서 지금 수정이 문제가 아니라 전 꼭 따지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면 분명히 PD님이 지금 기겁해서 나에게 뛰어오고 있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중복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어? 가만히 있어 봐봐. 우리 객관적으로 중복 캐릭터는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육성 이거 하나 뽑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아까 뽑은 거 또 나오고 있는데 8강 만드는 거 또 나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육성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중복만큼은 없는 걸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전화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에 전화할게요. 어? 여러분 아까 수정 두 개라고 했잖아요. 20개로 결국 주신다고 합니다. 아 살았다. 죽을 뻔했네. 엄마. 아 씨발 갈래. 여러분 그래도 수정 20개. 여러분 수정 20개. 제가 아까 계속 넷마블에 지금 당장 전화한다고 협박했더니 어떻게. 우와. 여러분. 20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금방까지 지금 여기 제가 금방 알레키노 뽑으신 분도 깔끔하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상을 소정의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떨군 거 아니고요. 여기 있는 뭐 태블릿 PC를 바닥에 쾅 하고 저 오늘 출연료는 없겠네요. 전 오늘 여기서 한 것도 없고 좀 더 협박해서 200개로? 200개는 힘들지 않을까? 그쵸? 아 오늘은 저번 주보다 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쵸?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딱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오늘 방송만큼은 제발 다시 보기 없는 걸로. 안 돼? 저도 희망사항이네요. 오늘 방송만큼은 아 제발 다시 보기 없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방금 저기 다시 보기 나간다고. 뭐라고요? 또? 자막으로. 헝그랩 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기가. 아, 우리 객관적으로 오늘 건 방송하지 말자. 다시 보기. 어? 그래야지. 이건 아니지. 뭐, 다른 방송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사고 나면 그 방송은 재방송 안 하잖아. 우리 오늘 방송사고 굉장히 스탯거든요. 아니 방송사고밖에 없었던 방송인데 이것까지 다시 보게 하면 저는 어떡해요? 제 이미지는 어떡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본인만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아프리카에서만 197명 그러니까 시청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들 또 채팅으로 저희와 소통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저 지금 멘탈이 없어요. 헝그리앱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헝그리앱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네 다음주에는 멘탈 붕괴가 없도록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올까요? 어떡할까요? 네, 다음 주엔 좀 더 멀쩡한 모습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면서 저는 그럼 이만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섹시 댄스로 끝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 짓이 있는데 어때요? 감독님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케이? 섹시 댄스 같이 하면 되잖아. 뭐 어때요? 가자. 고고고고 빨리 와요. 별 거 있어? 노래. 아니야? 그럼 저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건데 바보춤이에요. 노래? 없어? 날라미가 호유. 아니. 자, 노래. 나 뭐라도 하고 가야 돼. 이러고는 양심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